1997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뚝시리 수리 천 사장이 함께하는 당황했어요. 아 이걸 맞춰줘야 되나 막 생각했습니다. 1 2 어 둘이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 뉴스들을 재미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97년까지 왔고 네. 97년의 주요 뉴스들을 다뤄볼 차례입니다. 네. 97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했죠. 다채로웠다. 흥미로운 게 진짜 많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씩 갖고 온 거는 그중에서 특별히 이건 중요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주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차장님이 뭘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 거의 역대 최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97년 자체가 워낙에 또 최고 중에 최고 아닙니까? 뉴스가. 그러니까. 근데 그중 최고를 뽑아오셨으니까. 그래, 제일 재밌대. 막 준비하면서 너무 좋아서 며칠 밤을 샜다는 거예요. 뭘 선생님. 할까 좀 고민하다가 네. 아, 준비하다가 아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걸 좀 느끼게 됐던 내용인데 홍콩 반환을 그때 했어요. 그렇죠? 주요 뉴스 중에 하나입니까? 97년의 주요 뉴스가 우리나라의 IF 때문에 97년 전체가 그 IF 뉴스로 다 묻혔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제 홍콩 반환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홍콩의 어떤 민주화 시위 전 세계적인 어떤 시각도 쏠려 있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홍콩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치. 해가지고 홍콩의 역사를 처음에 준비했어. 근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이 어떻게 해서 영국에 넘어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홍콩을 빌려주는 걸로 한 거잖아요. 그 조차라고 하거든 네. 보통 조차를 99년. 그걸 만약에 99년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200년으로 했었었다면 중국 대륙의 그 코앞에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같이 클 수 있었을까? 되게 그것도 의아하긴 해요. 근데 뭐 역사라는 거에서 만약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추측하기 힘들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1949년인가? 네. 탄생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일관되게 이제 홍콩을 이제 넘긴 조약들이 있어요. 난징조약도 있고 그걸 전체를 부정해. 아, 그랬어요? 우리는 청나라로부터 이걸 인계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 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힘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200년을 조차했다라고 아, 해도 아, 그 전에 어떤 반환에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그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홍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그래서 그걸 준비했어. 홍콩 역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어떻게 뺏겼는지를 보여줘. 그렇지. 근데 요것만 해도 오늘 시간이 다 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너무 흥미로우니까 아, 좀 큰 프로젝트로 잡고 네. 홍콩의 역사를 좀 쪼개가지고 오늘은 그 앞부분만 좀 다뤄보겠다. 오늘은 넘어가게 된 과정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게 된 그 직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난번에 그 중경사님 편을 보면 되고 사실 그렇지. 그 뒷부분이 이제 앞에 미래에 대해서는 또 다음 다뤄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겁니다. 홍콩의 역사를 셋으로 나눌 수 있거든. 내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예. 홍콩의 역사를 우리가 근대 현대 그리고 오늘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근대 홍콩을 이제 영국 식민지에서의 홍콩이죠. 그래서 브리티시 홍콩이라고 불러 보통. 그 다음에 현대의 홍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홍콩 차이나라고 부르더라고. 홍콩 심표 차이나. 아 홍콩 차이나라고 부르는구나. 그거 붙이면 또 다른 의미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의 오늘날 현대는 이제 민주화 시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셋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1번. 근대 홍콩, 근대 중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역사 얘기 오랜만에 좀 지나가게 될 거고 97년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네. 1997년 7월 1일 날 역사적인 사건 홍콩 주권 반환식이 있습니다.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우리는 못 봤지? 못 봤지. 이거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었는데 6월 30일 날 이제 자정이 가까울 때쯤부터 시작해.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홍콩 거야. 딱 영영이 딱 넘어가면 7월 1일이 되면 오성 홍기가 올라가게 되거든. 와, 그 장면이 신기하다. 되게 재밌어. 그래서 홍콩 주권 반환식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거 가기 시작해 눈이. 세상이 정리한 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정리를 잘하는 요거를 정리한 것만 출판해도 될 것 같아. 정리가 되게 재밌어 이렇게 보면. 보면 뭘 얘기할지 다 알잖아. 그래? 재밌어. 그래서 그때 딱 어떻게 되냐. 홍콩 총독부에 유니언잭이 탁 내려와. 막 군인들이 아아아 하면서 막 해. 그리고 이제 오성홍기가 쫙 올라가는 게 근데 홍콩 국민들 느낌이 진짜 기분 진짜 묘했겠다. 정말 묘했겠다. 그때 이제 많이 이 전부터 해가지고 이민도 많이 가고 아, 그렇게 되죠. 156년 만입니다. 156년이에요?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아, 된다라는 99년이라면서 조약을 맺은 다음부터 99년이구나. 모든 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이제 전체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예. 홍콩 그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홍콩이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 있고 오른쪽에 홍콩이 있고 왼쪽에 마카오가 있고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광저우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광저우가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네. 아 거기가 배경이. 광저우가 오케이. 배경이 될 거야. 근데 홍콩 자체만 놓고 보면 홍콩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우리가 오래된 홍콩, 홍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홍콩 섬이 있어. 네. 그다음에 대륙이랑 붙어 있는 구룡반도가 있어요. 구룡반도.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신계 지역이 있어. 신계. 신계. 그러니까 새로운 경계 지역이라는 뜻인 거야. 네. 근데 원래 영국이 홍콩을 가져갈 때는 차례대로 갖고 가거든요. 차례 가져가는데. 홍콩이랑 구룡반도는 영구적으로 가져가. 이거는 우리 그 뭐야 영국의 땅이다. 완전히 가져가 영구적으로. 신계 지역만 99년을 조차해. 아, 제가 처음 알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때 반환했을 때는 신계만 반환을 했어야 되는 거지. 네. 원래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200년을 했었어도. 근데 신계만 반환하기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군사적으로도 취약해. 구룡반도랑 홍콩이 너무 밀집돼 있고 네. 여기 이제 배후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배후 지역만 넘겼을 경우에 영국이 홍콩을 지켜낼 수도 없어. 그 의미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등소평이랑 이제 마카레 대처가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협의를 잘해. 그래서 이걸 전체를 넘기게 돼서 홍콩 전체가 반환된. 누구 입장에서 잘한 거예요? 중국이 잘지. 영국이 이걸 싫은 거야. 그래서 그치. 영국이 이제 마카레 대처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차 기간을 연장해 달라. 10년만 더 달라라고 하는데 아 준비를 좀 하겠다 그동안 등소평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딜을 잘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영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지? 소금면도 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국양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고 중국이 그때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영국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주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게 1997년 7월 1일 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어 홍콩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서 영국이 홍콩을 가져갔는가? 이게 홍콩의 근대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반환받았는가? 이게 홍콩의 현대일 거고 네.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오늘날의 민주화라고 있는 홍콩인데 네.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근대의 홍콩 좀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근대의 홍콩, 어떻게 홍콩을 받았는가? 이 순간이 사실은 동아시아,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예. 그걸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건, 중국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건 그게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 아편전쟁에 별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맨날 암기했던 거고 별로 그쵸. 관심이 안 가잖아.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 사건이어서 아편전쟁 중심으로 얘기를 해서 홍콩이 어떻게 넘어갔나 그거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까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예. 신계 부분만 반환하고 나머지 원래 영국하게 영국 땅이라고 했었던 그 부분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옵션 자체에 없었어요? 아, 있었지. 아, 그것도 있었어요? 고려를 했겠지. 사실 군사적인 측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근데 신계가 있어서도 못 지키지. 코앞에 있는 중국 코앞에 있는. 아, 좀 차이가 있어. 신계 지역은 이게 넓은 어떤 뭐라고 하지 범퍼 지역을 형성해 줄 수 있는데 네. 구룡반도랑 홍콩은 너무 과밀하게 도시화가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작전이 끝날 정도로. 그렇지. 그러니까 차이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편전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대적 배경은 청나라.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19세기의 얘기를 할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래서 19세기 이전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 19세기 이전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파란나라를 보 바로 그 청나라죠, 그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 그 당시. 아, 19세기. 그랬구나. 네. 그래서 18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GDP의 35%.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인 거야. 네. 원래 중국 자체가 중국이 항상 항상, 항상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있어서 저는 동아시아에서만 강대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전 세계에서 진짜 인구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위주의 역사관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했는데. 그걸 이제 진행님이 처음부터 해 준다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 진짜 무너졌는가? 근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중국에서 시작됐고 왜 이 서양에게 먹혔는가? 이런 것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랜 기간 태평성대를 유지해 가장 부유하지 정치적으로 네. 운영이 잘 됐어. 대표적으로 이 세 명을 얘기하거든요. 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그러니까 황제야. 옹정제는 잘 모르는데 강희제랑 건륭제는 저도 이름 들어본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 세 명의 황제를 지내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 사회에 안정돼 있는 거지 지극히 안정돼 있고 그죠? 안정되어 있지만. 정체되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란 전에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오늘 부유하고 다들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중국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 전체를 왕과 신화의 관계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서구가 이제
1600년 이후부터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 서양인들도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고 너무 크고 잘 사는 나라인 거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막 가서 했었어. 그러니까 서양도 엄청 주의했죠. 중국은 건드리면 안 돼. 너무 무서운 나라야.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 끝장나. 그래서 중국이 서양에서 계속해서 무역을 협상해 왔을 때 조공무역 한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조공무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 바치면 그것보다 좀 잘해줘가지고 보내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그 오랑캐들이야. 근데 애들이 좀 잘하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리고 그 비단에 그렇게 좋아하고 차 그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황제가 하사하노라. 진짜로 이런 정치였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이후에 어떤 상황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정확한 설명입니다. 유럽 상황을 볼까? 근데 유럽이 지금 어떠냐? 근대화를 많이 추진한 상태였어. 근대화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시민혁명 그리고 이제 산업화, 이 두 가지인데 여기다가 이제 신대륙 발견까지를 좀 포함시켜가지고 유럽은 굉장히 빠르게 신대륙도 발견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식민지 무역이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중국에 어떻게 빌붙어가지고 중국은 식민지로 만들 수가 없는 너무 큰 나라니까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도자기, 비단, 차, 수공예품, 가구 같은 걸 접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을 미지의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동양의 신비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걸 좀 갖게 되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오리엔탈리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양의 열강들이 동양을 조금 밑잡아보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도 이 당시에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당시는 오리엔탈리즘이 단순하게 동양에 대한 환상으로서만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스리피드가 이제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건데. 아, 그리고. 그지. 원래 오리엔탈리즘 개념 자체가 서구인들이 자신이 이제 주인이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동양을 함부로 이제 얕잡아서 하는 거죠. 그 오리엔탈리즘 전이었겠지. 동양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가 이제 차차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냥 금방 알지. 종이 호랑이인 거를 금방 알게 되고. 그렇죠. 도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뭐 귀족들 집이나 아니면 궁전을 가도 거기 도자기로 만든 뭐 파란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접시로 쓰지 않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위에다가. 아, 맞아. 너무 비싸니까. 아, 그렇군. 그런 거 뭐 지금도 거기 아마 관광 가면 거기 궁전 들어가면 그런 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의 신비함, 도자기 만드는 기술 같은 것들이 넘어가기 전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차였지. 차. 중국의 그치. 차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있게 되고. 그거 아세요? 알라딘이 중국 사람이래요, 원래. 어? 진짜요? 네. 인도 아니었어요? 그래? 중국 사람으로 작가가,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든 거야. 처음에 중국 청년이야. 어, 진짜로? 그런데 그게 무슨 아무리 봐도 무슬림 그쪽이잖아요. 그쪽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동쪽에 있으니까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청조 말이 됩니다. 19세기 이후가 되면 서양이 조금씩 알게 돼. 100년 동안 이제 무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양의 지식인들이 야, 청나라가 조금 이게 변화가 오고 좀 무능하구나를 좀 알기 시작해. 그리고 특히 실무적인 일을 했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광저우 지역에 한정시켜. 딴 데는 안 돼. 굳이 왜요? 거기가 한국 도시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그랬잖아요. 보통 강제 개항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 못하게 막잖아. 여기서만 제한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니네 문명권은 너무 낮고 우리를 어지럽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만 하라. 니네가 쫄르니까 이 정도 열어준다. 근데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 메이지 유신 때처럼 아예 개항을 하거나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어느 항구나 다 간다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배가 오지 않잖아요. 그렇네. 같이 그렇지. 있어요 지금도. 맞네요. 네. 근데 또 지역만 한정했느냐? 시기도 한정해. 그 여름만 여름에는 또 그 무역이 안 돼요. 아 여름에 안 돼. 더우니까. 10월부터 5월까지인가? 10월부터 5월이요. 그때만 무역을 할 수 있어. 더워서 그랬겠지 아마 그지? 그리고 직거래가 안 됩니다. 공인된 중개 상인이 있어서 행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행상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했다. 풍정 때문에 그런가? 직거래가 왜 안 되지? 그 어지럽히니까. 뭐 그냥 그래서. 될 거지.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적자가 너무 컸어, 영국이. 서양이, 그렇죠? 서양이. 영국이.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차 수요 폭증이야.
영국을 기준으로 보면 영국 가정의 전체 벌이 중에 5%가 차 값을 나가죠. 아, 진짜로? 어, 어마어마할 거지. 잠깐만, 뭐 300이 우리나라 그 평균 가계 수익이라고 하면 얼마인 거야? 15만 원씩 한 달에 15만 원씩. 45만 원? 아니지. 300, 아, 300? 시, 아, 5%니까. 15만 원이지. 죄송합니다. 15만 원. 세배요. 차를 많이 수요를 하면 중국에서도 많이 사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없어. 어, 안 사. 거래가 안 이루어졌구나. 어. 그냥 일방적으로 판매만 한 거예요? 상도에 어긋나네. 아니 그 파는데 살 게 없어. 진짜 중국에 아, 살 게 없었어. 어, 중국에 다 있어. 중국에 다 중국에 다 있고. 예전에 그 제가 만화 세계사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짠 하고 영국이 팔라고 한 게 뭐냐면 모직물. 모직물. 어, 영국은 모직물이 너무 중요한 나라니까 사실 그 모직물 만들려고 산업혁명하면서 그거 만든 거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모직물이 막 쏟아져 나왔죠. 어, 근데 네네. 그거를 아니 짐승의 털로 짠 거를 이 야만인들아 그거를 아 이게 이게 사실인 거야? 사실이야. 거의 다 만화에서만 나온 줄 알았지. 중국은 비단과 배 이런 걸로 그렇지. 하고 그리고 있는데. 면이 있, 면직물이 있으니까 아. 왜 저걸 입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면직물도 팔려고 그래. 인도가 있으니까 아. 인도에서 면직물을 떼서 파는데 네? 못 사. 왜냐면은 중국의 임금은 똥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너무 싸. 너무 저임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임금이어서 산업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봐도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면직물도 비싼 거야. 그래서 뭘 못 사. 그래서 중국이 뭐로 받느냐? 은으로만 받아. 아, 중국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응. 동아시아 모든 은을 자기가 다 흡수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무역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 당시 원래 은이 금보다 비쌌다면서요? 아니요, 그렇죠. 그런 적 없어요. 없어요. 네. 어, 근데 금이 귀하니까 그랬었던 거고 아, 그런 거예요? 항상 조공 무역을 할 때 항상 은을 쓴 거고 그래서 사실 아. 제가 알기로는 조선에서도 시장 경제를 만들고 이제 화폐를 네. 도입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야. 어. 다 조공으로 그 중국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조공 무역이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절단을 계속 보내. 그래서 야, 이거 불균형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근데 뭘 해줄 수 있어? 진짜로 살 게 없는데? 아, 뭐 이제 범위를 넓혀줄 수도 있지. 어떤 항구를 넓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근데 청이 귀찮아해. 아, 이놈들 조공 무역 해가지고 내가 좀 잘해주려고 했는데 큰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 받아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질을 하는 거에 대한 폭동을 일으켜야겠죠.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거. 일단 정부는 개입하면 안 돼요. 업체가 밀거래 했는데 방법이 없어. 밀 아 없어요? 뭐야?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유행을 시켜? 밀거래. 밀거래를 뭘 팔 거야? 아 그러네. 왜냐면 중국에 다 있는데. 그렇구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임금이 너무 싸다니까. 네, 살 일단, 수도 없고 네. 필요한 물건도 필요가 없다. 없고. 임금이 싼 것도 중요하구나. 서민 경제가 돌아가야지 뭘 사는데. 그치. 그러니까 영국은 그 당시 물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가정에서조차 차를 조금씩 마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많이 마시고. 중국은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금성 같은 거 짓고 네. 막 피라미드 짓고 막 그러잖아. 그럼 걔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타지마을 같은 거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야. 그 밖에 아, 없어요. 현대는 인건비가 비싸서 못 짓는 것뿐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인구가 워낙 많았고. 그렇지. 군대만 가도 산업은 없어지니까. 영국에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편을 수출하기로 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제사장의 그래? 세계사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아, 그래요? 재밌는데. 지금 너무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어. 점점 지루해질 겁니다. 영국 상인들이 인도에서 독점적으로 아편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에 수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삼각무역 여기서 나오는 거지. 삼각무역. 인도의 이렇게. 아편을 청에 넘기고 차이나는 차를 주고. 어, 그렇지. 영국이 인도한테 뭘 주고 그 인도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한다는 거잖아요. 삼각무역. 예.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아편을 이제 청에 수출하게 됩니다. 딱 여기까지는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편이라고 하는 걸 마약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중독성 있는. 이 영국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걸 잘 몰랐어.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편의 중독성, 내성, 독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사실은 마약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도. 과거에는 담배를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를 국가가 제한을 하고 이거는 뭐 악한 물질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건 나중에 철저하게 나중에 그러니까. 나타난 개념인 거고. 근데 초기부터 아편 무역을 청이 금지하긴 했었어. 근데 이걸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았고 시민들,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 백성들이 몰랐던 거야. 이 아편이 어떤 무서움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에 아편을 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맑아진대. 처음에 저희 그게 들었어요.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근데 하더라고. 중독이 문제인 거지. 이게 너무 빠르게 퍼져가지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관료들도 이제 아편을 하고 군인들까지 아편을 하는 정도여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편을 계속 사들인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이게 노동자 하루 임금의 3분의 2 정도의 가격이 돼. 우리가 일당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만 원? 정도가 엄청 비싼데? 하루에? 하루에. 엄청 비싸더라. 그러니까 비싸. 근데 이게 만약에 30만 원을 쓰면 이렇게 퍼지지도 못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 애매하게 또 못 사는 금액은 아닌 그 애매한 가격. 그리고 중독이 한 번 되면 안 살 수가 없는. 그치. 그리고 요게 아편이 몰랐는데 그 이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마비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가족을 뭐 가져다 팔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사실은 필리핀이 사실은 그걸 필리핀이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농민 생활이 공공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난도 커져가게 됩니다. 네. 1839년, 이게 아편전쟁 1년 전이야. 네. 청나라 황제, 이때 도광제거든요. 도광제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합니다. 네. 임칙서는 지금 중국인들이 이제 존경하는 대단한 분이죠. 마지막 명신, 유능하고 그냥 청렴했다라고 해. 임칙서를 파견해 광저우에 적절하게 그래서 아편 문제를 해결하라 지시했고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빠르게 조치들을 해나가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재밌긴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거 빼고 아편을 압류합니다. 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 2만 상자를 압류하게 돼. 이거는 합법적이었습니까? 즉 아편을 팔지 말라고 청나라가 영국에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제도가 원래 있었으니까. 원래 아, 그러면 영국이 지금 양아치짓을 한 거네? 근데 이 당시 청조 말에 중국이 어땠냐면은 지금도 이제 중국의 그 부정부패와 비리가 크잖아요. 네. 이때도 장난 아니었어. 그러니까 관료들한테 그냥 돈 주고 그냥 뭐 팔아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영국 상인들도 임칙서가 처음 왔을 때 아, 큰 걸 좀 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해. 근데 이제 아니었던 거지 임칙서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바다에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임칙서가 폐기하게 됩니다. 영국 의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두고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영국의 왕실이나 영국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상설 회사에서 한 거였죠. 그 맞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동인도 회사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 한 거지.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영국. 그러니까 의회가 열리고 대형 제국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인 게 가서 이제 영국의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권리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걸 다 한역해 가지고 확인했대. 영국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되게 똑똑하네. 영국의 여왕한테 번역해가지고 또 편지를 써. 너희가 아편을 팔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걸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해. 그럼 임칙서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하게 대응했고 합법적인 대응을 했다. 그렇지.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기한도 주고 니네 이거 아편 무역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기 전까지는 광저우에서 무역하지 못한다. 이런 것까지 조건을 제시하고. 젠틀하고 되게 문제 없는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큰 건 이제 무역에 대한 불균형 문제니까 영국 의회에서 요거에 대한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전, 그러니까 전쟁을 하자라는 쪽의 입장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나라가 대영제국의 재산과 신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 어딜 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당시 어쨌든 잠자는 호랑이 같은, 그죠? 그런 중국을 상대로, 청나라를 상대로 영국 군인이 많이 가봐야 2만 명, 3만 명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싸우냐면 청나라에서 싸우는 거야. 앞바다에 싸워야 되잖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사실 얘네들도 이때는 좀 자신이 없었을 것 같긴 해. 너무나 자신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렇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말을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한 건가? 명예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편 무역하는 명예가 있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영국의 명예가 무너진다는 명예 생각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명예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국 자체가. 그리고 괜히 이거를 두고 보게 되면 다른 식민지를 통치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가 고려됐을 것 같다. 일본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한 만 명 정도 군인을 가지고 기습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럴 수도 있네.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반전에 대한 목소리도 커요. 당연히.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아편무역의 불도덕성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영국이 할 일이 아니다. 그치. 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아치지. 하지만 의회는 뭘 움직입니까? 돈으로. 돈으로 움직이지. 아, 돈 움직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 찍은 건데. 정의 아니었습니까? 정의로 신용? 움직여야 되는데. 언어. 정치자금. 아, 정치자금. 아, 정치자금. 네. 상인들의 로비가 계속돼. 그래서 결국 1840년 4월 10일 영국 하원은 청과의 전쟁을 결정하는데 271대 262였어.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청과의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로비하고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젊은이들이 피를 뿌리네요. 그렇지. 그래서 제1차 아편전쟁이 시작됩니다. 아편전쟁이 크게 두 가지 둘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